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문학진이라는 전 의원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에 민주당일 때 목소리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자기 개성이 강합니다. 그런 인지도랄지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체급이 좀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특별 보좌관이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제가 정치평론 엄청 오래 하고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 한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역구 사람들이 문학진하고 안태준이 있는데 안태준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볼 때 인지도 뭐 1, 2%도 안 나올 거예요. 유권자 사이에서는. 그런데 저 차이가 2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사는 할 수 있겠죠. 조사는 하는데 이제 조사의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갤럽이라든지 그런 조사는 상당히 공정성을 개하고 뭔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저런 식으로 뭐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사를 해놓고 20% 차이 난다. 그러니까 아 뭐 그만두시는 게 어떠냐. 이걸 누가 그걸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저도 뭐 선거 관여를 많이 해봤지만 자기 측근들을 당대표가 공천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이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자기하고 친한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을 안 했다 하더라도 조작 그 그럴 때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조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조작이 어떠한 공천과 후보를 결정해서 행해진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공정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줘야죠. 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다? 그래서 그 자기가 여론조사에 적게 나온 사람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별로 지지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물러가면서 승복을 해야 하는데 그 당대표가 딱 전화해가지고 자기 측근은 20% 더 나왔다. 형님 여기서 그만두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 경선을 시켜가지고 경선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학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긴다고 봐요. 근데 경선까지 가버리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가기 전에 여기서 컷업을 시키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하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대표가 직접 전화 걸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